아유, 반갑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남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인이고 싶은 앞으로 외에도 은가은, 거꾸로 외에도 은가은, 은가은, 은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아버님, 안녕하세요. 네. 첫 곡부터 댄스로 불렀더니, 아유, 힘들어 죽겠네요.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? 네. 은가은이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어떻게 아까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시던데 어머니 가까이서 보니까 예뻐요? 아까 안 찍었어요? 찍어요, 찍어요. 네, 시간 많습니다. 하나, 둘. 찍었슈? 여기 찍는 것 같은데? 어머니 또 나 머리 이따만큼은 나왔죠? 뭐, 어느, 사투? 예뻐요? 이뻐요. 인형 같아요? 예. 감사합니다. 어디 가서 은간이 실제로 보니까는 아주 인형 같고 예쁘다고, 에, 나이같이 안 보인다고 그래 소문 좀 내주세요. 괜찮으시겠습니까? 좋습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사주를 보러 갔다 왔어요. 전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? 하면서 사주를 보러 갔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어디 사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산다 그랬더니 아니요, 너 분당 가야 돼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? 분당이 저한테 좋아요? 그랬더니 어, 그 성남, 분당 이런 데 있잖요, 글로 내려가야 돼요. 너는 내려갈수록 좋아 이러시더라고요. 어떻게 여기 땅이 좋나요?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예쁘게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여기 비싸잖아요. 싸요? 제가 알기론 분당 산다 그러면 어, 돈 많은가 보다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? 그 비싼 동네 맞아요? 어,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일단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건 어머니 아버님들 어떻게 미스트로 보셨을까요? 미스트로 보셨습니까? 미스트로 보셨으니까요, 제가 또 그때 불렀었던 노래 불러드릴 텐데, 제가 미스트로 초반에는 조금 튀지 않았어요. 그때는 좀 조용히 있어가지고 나름 컨셉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첫 무대도 기억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부탁을 해주셔서 그때 불렀었던 예선전, 네, 그 백인 나왔을 때, 네, 처음 불렀었던 님의 등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즐겨주세요. 박자 맞춰서 박수.
아.